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7월 달에도 핫한 신상품을 신랄하게 평가해 보는 시간. 7월 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여름용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용 경험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핫한 여름 7월 달에 살까 말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월 달에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여름이라 또 틴트 제품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탄산 톡 틴트입니다. 패키징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그만 이끌려서 구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팔에 발색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물 같은 제형이고 착색이 빨리 되는 것을 발견해 볼수 있었는데요. 제가 휴지랑 리무버로 지웠을 때도 착색이 굉장히 빨리 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틴트가 다른 로드샵 틴트에 비해서 착색이 굉장히 빨리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하고 나서 좀 깜짝 놀란 게 색상의 이름이 실제 발색했을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빨대콕 레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간색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레드 오렌지 컬러를 띠고 있었고요. 자몽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핫핑크 컬러예요. 형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복숭아 톡톡톡은 마젠타 핑크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밀키소다가 펄이 들어간 투명한 젤 타입으로 가장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컬러였습니다. 저는 웜 브라이트 계열이 잘 어울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빨대콕 레드가 레드 오렌지 컬러여서 잘 맞았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갈 때, 그리고 오렌 착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색상 이름하고 느낌하고 너무 다른데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웹사이트에 있는 발색보다는 형광이 더 많이 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고 두 가지 색상을 같이 쓰면 글로시하게, 연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어서 제가 오늘도 두 가지를 함께 발라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색상이 실제로 발라봤을 때는 형광이 너무 많이 돈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얼룩짐과 묻어남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파운데이션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베네피트의 신상이죠. 헬로 해피 소프트 블러 파운데이션입니다. 가격은 42,000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총 3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호와 2호는 참고로 미니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품 큰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거부터 사용해보시고 그 다음 큰 거로 넘어가셔도 될 듯합니다. 3가지 색상이 편차가 조금 커요. 그래서 색상이 3호로 갈수록 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1호가 저한테는 잘 맞았습니다. 퍼프로 발랐을 때 밀착력이 좋은 느낌을 받았지만 커버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에 직접 발라봤을 때는 미스트 뿌린 이 분홍색 퍼프로 발랐을 때 굉장히 예쁘게 발렸는데요. 문제는 커버력이 굉장히 약해서 조금만 세게 두드리거나 퍼프로 밀었을 때 커버했던 부분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압력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처음에는 몽글몽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키징에 파운데이션이 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 표현 자체는 예쁘게 되지만 커버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었는데요.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6시간 후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굉장히 번들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번들거리고 기름지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예쁘게 무너진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다만 6시간 전에도 6시간 후에도 모공 요철이 잘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공이 많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커버력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커버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필을 하지 못하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담 없이 사용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도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얇은 밀착력, 그리고 커버력은 약해도 나는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파운데이션을 원한다 하시는 건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커버력, 그리고 모공 요철을 커버해주는 능력이 중요하다 하시는 복합성 지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추천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역시 파운데이션 제품인데요.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제품 파운데이션이죠. 바로 설화수의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입니다.
가격은 30ml에 58,000원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설화수가 다른 백화점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에 파운데이션은 30ml에 58,000원으로 오히려 해외 브랜드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쉐이드는 6가지 컬러인데요. 저는 21호 내추럴 핑크를 가져왔고요. 실제로도 아주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느낌으로 잘 맞았습니다. 굉장히 밀착력 있게 착 달라붙는 느낌인데요. 퍼프로 발랐을 때 역시 겉마무리 우리는 보송보송한 느낌이었습니다. 얼굴 반쪽에 21호를 발색을 해봤는데요. 쉬어레스팅 쿠션보다는 조금 더 코팅된다는 느낌으로 커버력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끈하고 결점이 없는 피부처럼 보이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얼굴 반쪽에 베네피트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다른 반쪽에 설화수 파운데이션을 바른 상태였는데요. 바른 직후에 두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도 베네피트 파운데이션에서 얼굴의 붉은기가 더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역시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6시간 후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베네피트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훨씬 더 보송보송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복합성 피부이기 때문에 T존이라든지 볼 쪽은 살짝 번들거리긴 하는데요. 옆에 베네피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송보송한 느낌을 받았고요. 나름 보송보송하게 유지가 되는데도 뭐 주름 끼임이라든지 뭐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SPF 25 PA++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 자외선 차단 지수보다는 살짝 낮은 것이 아쉽긴 하지만 데일리로 뭐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쭉 잘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설화수 젤 쿠션을 잘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파운데이션도 만족스럽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쿠션을 잘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쉬어레스팅 파운데이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사실 제품이 아닙니다. 브랜드입니다. 바로 투페이스드 한국 런칭 소식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더 이상 해외 직구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투페이스드가 한국에 공식으로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투페이스드의 관계자분들하고 한국에서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관계자분들께서 한국에 런칭을 하면 잘 될 것 같냐, 어떤 제품이 잘 될 것 같냐 라고 많이 질문을 주셔서 아이 팔레트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다른 것도 잘 될 거예요, 일단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투페이스드가 백화점에 당장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면세점을 시작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뭐 신라 면세점을 시작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공식화를 해서 나중에는 국내 판매점에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제품은 아이 팔레트이잖아요. 초콜릿 아이 팔레트가 있고요. 스윗 피치 팔레트를 저는 갖고 있는데요. 저는 웜톤 피부기 때문에 스윗 피치 팔레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러분께 대표 컬러들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은은한 복숭아 컬러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고 살짝 살몬 색상의 계열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색상이 피부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특징인데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색상들이 잔뜩 들어있는 팔레트입니다. 무엇보다 피치 팔레트에서는 은은한 복숭아 향이, 그리고 초콜릿 팔레트에서는 달콤한 초콜릿 향이 난다는 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또 다른 투페이스드의 대표적인 제품 바로 Better Than Sex 마스카라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명 뷰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죠.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컬링을 해주고 발랐을 때 속눈썹을 풍성하고 두껍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확실히 볼륨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볼륨감도 잘 유지가 되는데 나는 그냥 한 가지만 사용하고 싶은데 이 제품 가격이 상당한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투페이스드의 대표 제품은요. 바로 프라이머 제품입니다. 제가 옛날에 써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바로 Primed and Peach라는 프라이머고요. Cooling Matte Skin Perfecting Primer라고 해서 쿨링 효과가 있고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nfused with Peach and Sweet Fig Cream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복숭아, 무화과 크림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얼굴에 한쪽에만 이 제품을 발라주고 파운데이션을 발라봤는데요. 확실히 바른 쪽이 훨씬 더 매트하고 보송보송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피트의 포어 프라이머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모공 요철 커버도 어느 정도 되면서 굉장히 매트하게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피부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지성 피부이신 분들 혹은 T존
코에 유분 분비가 많은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하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합리적인 뷰티 소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 데이지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